아, 덥다. 자, 이제 스웨덴 월드컵. 이때 이제 브라질이 첫 우승을 하게 돼요. 1954년 월드컵 때는 그래서 헝가리가 그 결승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4강전에서 우루과이하고 연장전을 치러요. 그래서 체력 문제로 지쳐가지고 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서독한테 져요. 그래서 헝가리는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서독이 그때 첫 우승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58년 이때 월드컵도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개최를 하게 됐어요. 그 브라질 월드컵 직전 총회에서 이게 결정이 됐고요. 이때는 그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중남미 3개국이 유치를 희망했지만 그 중남미 국가들끼리 서로 경합을 하는 바람에 스웨덴이 개최권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스웨덴만 개최를 신청한 이유가 바로 이때 나머지 나라들은 다 전쟁 피해 복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때부터는 조별리그가 무조건 풀리그로 치러지게 됐고요. 그리고 승점이 동률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률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지역 예선 제도가 개편이 돼가지고 그 영국의 그 협회 4개국이 각각 다른 조에서 예선을 치렀는데, 문제는 그 영국의 홈네이션 4개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모두 본선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때 득점왕은 13골이나 넣은 듀이스트 퐁텐. 그 3위를 했어요. 조별예선에서 파라과이한테 3골 넣고, 유고슬라비아한테 2골 넣고, 스코틀랜드한테 1골 넣고, 8강전에서 북아일랜드한테 2골 넣고, 4강에서 브라질한테 1골 넣고, 그리고 순위 결정전 서독전에서 4골.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일찍 마감했다는 거. 그렇구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를 까먹어버리는 바람에 출전도 못하고 벌금까지 물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 대회 출전 그 배당금이 있었는데 그 배당금을 몰수를 당했어요. 그 배당금을 몰수를 당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독립국이 거의 없어서 두 개국만 참여하는 바람에 아시아하고 같이 치렀어요.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조별예선은 1조 서독, 북아일랜드, 체코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가 들어갔고, 2조에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파라과이, 스코틀랜드가 들어갔고, 그리고 세 번째 조에 스웨덴, 웨일스, 헝가리, 멕시코, 네 번째 조에 브라질, 소련, 잉글랜드, 오스트리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토너먼트로 올라갔는데요. 그 뭐냐? 8강전에서 그 유명한 펠레가 데뷔 첫 골을 터트리면서 그 브라질이 4강전에 올라가게 돼요. 웨일스를 상대로. 그래서 펠레가 이때 역대 월드컵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준결승에서 오, 펠레가 또 골을 넣을까 했는데, 이때 그 펠레가 뭐냐, 4강전에서 후반전에서만 세 골로 해트트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이겼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 그 월드컵 최연소 해트트릭 기록이 그안 깨졌어요. 월드컵 최연소 해트트릭 기록이 안 깨졌고요.
그리고 그 펠레의 그 결승골이 있어요. 결승전에서 스웨덴을 5대2로 이겼는데요. 펠레가 어떻게 그 결승골을 넣었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아, 이거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서 받아서, Pele 10, always the master and the 슛골! scorer of goal number three. 이렇게 된 거예요. 펠레가 이 골을 넣어가지고, 브라질이 역대 최초 우승을 했죠. 이게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골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우승했고요. 1962년 칠레 월드컵. 1962년 칠레 월드컵 때, 네, 앙지니디님 안녕하세요. 칠레 대회는요, 원래 칠레가 1960년대 초에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칠레는 국립경기장을 지어가지고 월드컵을 개최를 하겠다. 기어이 월드컵을 개최해서 그 지진이 발생한 지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개최를 해서 3위를 기록을 해요. 이때는 칠레가. 그랬고요. 본선에는 1조에 소련, 유고슬라비아, 우루과이, 콜롬비아가 들어갔고, 2조에 서독, 칠레, 이탈리아, 스위스가 들어갔어요. 저런 사람들 내가 안경 벗는다고 별풍선 안 쏜다? 그리고 세 번째 조는 브라질, 체코슬로바키아, 멕시코, 스페인이 들어갔고, 그네 번째 조에 헝가리,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불가리아가 들어가요. 그렇구요. 원래 당시 소련의 골키퍼가 그 유명한 레프 야신이거든요? 레프 야신인데, 소련이 콜롬비아하고의 2차전에서 후반 23분까지 4대1로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18분 만에 3실점을 하면서 무승부가 돼버리죠. 그 유명한 야신이. 그리고 이때, 월드컵 초창기의 최강팀이었던 우루과이가 조별리그를 떨어져요. 그렇구요. 그리고 브라질. 근데 브라질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펠레가 활약을 해서 이겼지만, 그 다음에 부상이 생겨가지고, 펠레는 조별리그를 나머지를 다그 결정을 하게 돼요. 그거는 보겸님 방송 가서 얘기하고. 그렇고 이제 토너먼트 올라왔어. 토너먼트에서는 다시 8강전에서 사실상의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잉글랜드하고 브라질의 경기가 열렸어요. 잉글랜드하고 브라질의 경기가 열렸는데, 마침 브라질이 펠레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잉글랜드가, 그래, 축구종가인데 한번 이겨볼 기회가 생겼다. 했는데, 가린샤가 맹활약을 하면서 이겨버리죠. 그리고 이제 4강전에서, 4강전에서 브라질이 다시, 그러니까 펠레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브라질은 브라질이었다는 거. 그래서 브라질이 이제 두번 연속 우승을 하게 돼요. 브라질이 두번 연속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2회 연속 우승. 그 다음에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드디어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월드컵을 치르게 됐어요. 자, 잉글랜드 월드컵은 이제 북한이 첫 출전한 대회예요. 북한이 첫 출전한 대회여서
이제 북한이 그 아시아 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랑 같이 예선을 치렀는데 이때 북한, 호주, 남아공, 대한민국이 그 월드컵 예선을 참가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 대륙을 하나로 묶어서 티켓 한 장을 주니까 그 이에 반발해서요, 그 참가 신청을 냈던 국가 중에 15개국이 기권을 해버려요. 기권해버리고 그 남아공은요, 당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대표되는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참가권이 박탈이 돼버려요. 인종차별 정책을 하면 그 대회를 못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힘겹게 투쟁을 하던 그 시대예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 북한, 대한민국, 호주끼리 리그를 치르게 됐는데 대한민국은 월드컵에 출전할 경우 아마추어 자격에 이를까봐 불참한다고 명목상으로는 했지만 당시 북한하고 붙었다가 깨지는 게 무서워서 개최국이 예선 라운드 개최국이 일본에서 캄보디아로 변경된 걸 핑계로 들어서 기권하고 KFA는 벌금 5,000달러를 FIFA에 제출을 하죠.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서 북한하고 호주가 경기를 했고요. 북한이 호주를 6대1, 3대1로 이겨요. 그리고 북한은 첫 경기에서 이제 소련한테 져요. 첫 경기에서 소련한테 지고 그 뭐냐, 그리고 이제 칠레하고 비겨요. 칠레하고 비기고 그리고 3차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북한의 박두익 선수가 전반 42분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결국 이제 북한이 8강에 올라가요. 북한이 8강에 올라가면서 파란을 일으켰고 그 세 번째 조에서는요 브라질이요 그 뭐냐 펠레가 부상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펠레가 부상 회복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브라질이 조별리그를 탈락해버려요. 브라질이 이때 잉글랜드 대회 때 조별리그를 탈락해버리고요. 그래서 북한이 8강에 올라갔어요. 포르투갈하고 붙었는데요. 그 원래 이탈리아가 쓰기로 예약됐던 호텔을 북한이 대신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 포르투갈을 초반부터 그 뭐냐 몰아붙여가지고 당시 박승진 선수가 경기 시작 23초 만에 골을 넣어요. 그리고 리동훈 선수, 양성국 선수들이 막 골을 넣으면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 포르투갈의 그 유명한 에우세비오가 그 혼자서 완전히 원맨쇼를 펼쳤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5대3 역전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44년 뒤 또 난리가 나죠.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승전이 이제 결국은 서독하고 잉글랜드가 올라와요. 서독하고 잉글랜드가 올라오고 포르투갈은 그 북한을 이기고 4강에 올라간 결과 그 포르투갈은 개최국 잉글랜드한테 패해요. 그리고 소련은 서독한테 패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3위를 했고요. 소련이 4위를 하고 그리고 그 잉글랜드하고 서독의 경기는요 그 후반 44분에
볼프강 웨버의 그 동점골이 터지면서 2대2 연장전이 이어졌어요. 그 웸블리에서 열려요. 그리고 연장 전반 6분 제프 허스트의 슛이 독일 골대 상단을 맞고 지면이 튕겨져 나왔는데 문제는 심판이 이걸 득점으로 인정을 했죠. 어쨌든 그리고 제프 허스트는 다시 실버골을 한 골을 더 넣으면서 그 뭐냐 잉글랜드는 이제 그 역대 유일한 자기네 나라에서 유일한 우승을 하게 되죠. 축구 종간대 한 번밖에 못해요. 그렇고 그래서 제프 허스트는 이 월드컵 결승전에서 유일하게 해트트릭을 한 선수로 남아있어요. 4대2가 돼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잉글랜드가 최초 우승을 했고요. 북한은 이때 8강에 들었고 자 그리고 이제 1970년 멕시코 대회예요. 자 이제 멕시코 대회는요 그 원래는 아르헨티나한테 그 중계권을 주려고 했어요. 컬러 생중계가 이 1970년 멕시코 대회 때 그 처음으로 이뤄진 대회고요. 그렇고 이제 이때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 옐로우 카드하고 레드 카드가 처음 도입이 돼요. 펠레 등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거친 플레이 때문에 막 부상을 입으면서 그 이거에 대한 그 이제 보완 제도로 카드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는 이제 월드컵 공인구가 도입이 되죠. 월드컵 공인구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렇고 현재의 축구국의 이미지하고 일치하는 최초의 공인구. 그래서 원래는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가 그 경합을 했었는데 그 멕시코가 총회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이제 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는 오세아니아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뭐냐 6개 팀으로 예선이 치러졌고요. 그리고 호주, 대한민국, 일본이 그 한조가 됐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탈락해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탈락해서 못 나가요.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 1조 소련, 멕시코, 벨기에, 엘살바도르 그리고 두 번째 조 이탈리아, 우루과이, 스웨덴,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 조 브라질, 잉글랜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네 번째 조 서독, 페루, 불가리아, 모로코 이렇게 16개국이 그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8강전 우루과이, 소련 연장전까지 가서 우루과이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페루 브라질하고 페루가 브라질이 이겼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멕시코 이탈리아가 이겼고요. 그리고 서독, 잉글랜드 연장전까지 가서 서독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다섯 나라들이 다 8강에 올라왔던 거예요. 이 멕시코 월드컵 때는 아 싱크가 안 맞아요? 그거는 님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어쨌거나 그래서 이때까지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다섯 나라들이 그중 잉글랜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4강전은 브라질하고 우루과이가 붙었고 이탈리아하고 서독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 브라질은 1950년 때 그 마지막 결승전 그 결승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마라카낭의 그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루과이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그 마라카당의 그 비극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겨버리죠. 그래서 우루과이가 전반 19분에 선제골을 넣는데 그 전반 종료 직전에 동점이 들어가고 후반에 두 골을 더 넣으면서 그 펠레의 개인기를 앞세워서 이겨버리죠.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서독 경기는 연장승부까지 가서 이탈리아가 이겨요. 그리고 이제 서독하고 우루과이가 3-4위전 해가지고 서독이 3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하고 이탈리아가 결승을 치러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서 우승하는 나라가 줄리메컵을 영원히 갖고 가게 되는 사실상의 왕중왕전이었어요. 왕중왕전이었는데 그 전반전은 1-1로 끝났어요. 근데 후반전 가서 브라질이 그 3골 차로 이겨버려요. 결승전 역대 최고 골 차는 3득점이에요. 3점 차예요. 아, 저는 그거 안 해요. 저는 그거 안 해요. 그렇구요. 어쨌든 브라질은 줄리메컵을 영원히 갖고 가게 됐어요. 근데 1980년대에 이 줄리메컵이 도난을 당해요. 그 줄리메컵이 도난당하고 그 무엇이냐 그래서 영원히 그 갖고 와서 도난을 당하는데 줄림의 컵은 아마 누군가가 녹여서 팔아먹었을 거다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74년 서독 월드컵. 이때 서독 월드컵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다음번에 제가 이제 월드컵 역사 이야기 2부 그 2탄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독에서 열리는데요. 2라운드가 토너먼트가 아니고 두 개조로 나뉘어서 다시 풀리그를 벌이는 16강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 서독 월드컵 때부터 서독 월드컵부터는 2차 리그가 생긴 거예요. 1차 리그, 2차 리그. 그래서 각조 1위가 결승전, 2위가 3-4위전을 치르게 됐어요. 경기수를 늘리려는 조치였고요. 그래서 그 줄리메컵과 달리 피파컵은요, 이제 그 우승팀한테는 모조품을 줘요. 그래서 이제 피파컵을 주는데 그 이때 동독하고 서독이 모두 월드컵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서베를린에서 잠시 경기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1974년대 때는 요한 크루이프가 지휘했던 네덜란드의 토탈사커. 네덜란드 토탈사커가 이때 진짜 대박이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는 이 대회 때부터 티켓수를 늘려보자 했었는데 유럽하고 남미가 3대륙 실력이 아직 못 따라온다 그래서 16장으로 다시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시아 쪽 예선에서는요, 그 A 지역 1조 홍콩하고 일본이 이겼고요. A 지역 2조에서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토너먼트에서는 대한민국 홍콩을 이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이겨요. 그래서 최종 플레이오프 티켓을 땄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호주하고 그 0대0 비기고 2대2로 비겼어요. 그리고 중립국에서 한 번 더 치렀는데 여기서 호주한테 쳐요. 호주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쳐요. 그래서 1차 리그 라운드는 동독, 서독, 칠레, 호주. 동독하고 서독이 같은 조에 걸렸어요. 그리고 동독하고 서독이 서로 그 같은 조에서 1, 2위를 해가지고 올라갔고요.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스코틀랜드, 자이르가 같이 걸렸는데 스코틀랜드는 여기서 1승 2무를 기록하고도 골득실에 밀리는 바람에 8강 진출에 실패를 하게 돼요. 여기는 세 팀이 1승 2무로 맞물리고 한 팀이 3패로 승점 자판기가 됐어요. 무패 탈락.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네덜란드, 스웨덴, 불가리아, 우루과이. 네덜란드가 2승 1무로 올라갔고요. 6득점 1실점. 토탈 사커의 무서움을 보여줬죠. 그리고 네 번째죠. 폴란드,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IT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리그를 치렀는데요. 네덜란드하고 브라질하고 동독하고 아르헨티나가 이게 붙었죠. 근데 여기에서 네덜란드 토탈 사커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아르헨티나하고의 2차 리그 첫 경기를 4대0으로 이겨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동독과의 2차전을 2대0으로 이겨버려요. 그리고 브라질하고의 경기까지 2대0으로 끝내버려요. 3전 3승 무실점. 그리고 이제 거기서 A조 2위가 된 그 2차 리그 A조 2위가 된 브라질은 폴란드하고 3, 4위전 붙어서 4위를 해요. 폴란드가 이겼고요.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네덜란드하고 서독의 결승전이 열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토탈 사커의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전원 공격 전원 수비가 있었죠. 그리고 서독에는 리베로 시스템이 있었어요. 352 시스템. 어떻게 보면 352 시스템은 3-2-3-2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프란츠 베켄바우어가 여기서 리베로를 맡아요. 홍명보 감독이 약간 리베로 같은 역할이었죠. 수비, 평소에는 수비하다가 공격에 가담해서 중거리 슛을 쏘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서독이 네덜란드를 2대1로 이기고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는요 완전히 그 콩라인을 타게 돼요. 네덜란드는 현재까지 준우승만 3번을 기록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오늘 여기서 그 월드컵 역사 이야기 두 번째 파트까지 여기서 끝내고요. 이게 두 번째 파트인가? 아, 세 번째 파트구나, 지금. 세 번째 파트 여기까지 끝내고, 저는 다음 경기 관전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역사 한 그, 다음 파트 한번 좀 해볼게요.